내 집꼬락서니가 이 상태인데 지금 손님이 오겠어? 이거? 꼬락서니가 말이야. 이게 아유 지저분해서 나도 라디에이터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없는데 지금 남의 집 라디에이터 집 달아주고 다녔던 거야 나?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거? 다음 집 바로 가. 돈 벌어. 메일 3개 왔다. 아까 창고 정리가 있었고, 이거 뭐야? 새로운 가족을 위한 준비. 제 아름다운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고요. 요즘은 예전에도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작은 공주님이 나오기 전에 정말 많은 걸 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당이 안 됩니다. 100% 공주님이 맞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스럽고 작은 집을 샀답니다. 오, 집을 샀대. 그러나 청소도 해야 될것 같고, 아니, 새 집을 사지 왜 더러운 집을 사가지고 청소를 맡기고 있네, 또. 아이들이 쓸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선 도저히 시간이 안 나. 이 사람 자꾸 혼자서 시간 안 난다고 나한테 지금 밑바가네 자꾸 감당이 안 된다 막 이래가면서 아내는 벌써 병원에서 해산 준비를 하고 출산 준비겠죠? 집을 신경 쓸 겨를도 정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문제는 여러분을 믿어보려고요. 아이를 위한 방도 준비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작은 침대, 기저귀 테이블, 그리고 장난감도 필요하겠죠? 이 질문은 당신에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주님 방은 옅은 분홍색 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곧 행복할 아버지가 될 마렉 미데 우코. 가보자.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다. 입지가 좋은 구축인가 봐요. 그런가 봐. 이번에는 벽지를 좀 칠하겠는데? 오, 핑크색. 축하합니다. 새 공구 옵션을 언락하셨군요. 이제 브러쉬로 벽을 칠할 수 있대요. 페인트만 사서. 이거 아까, 여러분, 이집 아까 나 지금 방금 그집 아니야? 모양이 똑같은데, 이거? 여기 아까 나 여기 한 바퀴 돌았던 그집 같은데? 뭐야? 아까 그 집이잖아. 왜또 왔어, 여기? 아닌데? 그집 아닌데? 여기 왜 쓰레기 집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네, 아니네. 세탁기가 있네요. 집이 너무 더러워. 집이 너무 더러워서 그냥 들어가기도 싫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아이 방인가 보다. 여긴 어디예요? 아기 현관이고. 너무 더러운. 이런 집을 샀단 말이야, 아이를 위해서? 일단은 쓰레기를 먼저 치울게요.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못 버리네. 아니 근데 현관문이 여긴데 바로 옆이 애기 방이야? 이러면 애기가 잠을 잘못잘 텐데. 방 고르는 센스가 없네. 왜 이런 집을 골랐어 또? 어우 쓰레기 봐. 뒤로 봐. 다 치워. 치워, 치워. 했다. 다 버렸다. 그리고 벌레, 청소. 청소 바로 갑니다. 깨끗하게 치워 봅니다. 이것도 나중에 스피드 조금 오를 수 있죠? 라디에이터는 잘 붙어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래도 춥지는 않겠네. 스킬도 올랐다. 스킬 금방 오르네. 숱 없는 빗자루로 청소 중이래. 숱도 없어요, 빗자루. 빗자루도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청소기 없나요, 청소기? 그런 걸로 안 되나? 숱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불도 안 켰네, 나? 그렇지. 조금 돈을 더 주고 좀더 깨끗한 집을 사지. 싫지 않을까? 이렇게 청소를 해줘도 기존에 더러웠던 집은 좀 그렇잖아. 청소. 빠른 손. 고품질 대걸레? 빠른 손. 빠른 손 하나 하고. 가격 흥정은 뭐지? 팔린 집이거나 완료된 주문입니다.
할인가, 더 빠른 발주, 더 높은 수수료. 더 높은 수수료. 돈을 일단 더 많이 받아야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야 돈 빨리 벌어가지고 그 그지 같은 집에서 나가지. 남의 집 이렇게 청소해줄 때가 아니야, 사실은. 나는 내 집 청소부터 해야 돼. 그 집이 아주 엉망이거든요. 나는 그런 집을 산 기억이 없는데. 점프. 이거 아이고 남의 이거 침대를 이렇게 밟고 올라서도 되나 이거? 아유 참 이거 참 어쩔 수 없네. 청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일부러 밟은 건 아니에요. 그 청소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밟아도 이미 더럽네. 이미 밟고 다니셨네. 근데 얘네들은 왜 거울을 안 보지? 세면대에다가? 여기 거울이 없어요 이 집은? 어 됐다. 아유 먼지 다 닦았다. 아유 먼지 다 닦았다. 됐어. 여기서 뭐 하라 그랬죠? 불켜. 청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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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이거 좀 기분 좋은데? 와. 와, 속이 후련하다. 와. 면도기 같은 걸로 창문을 닦는다. 오, 됐다. 열어봐. 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아이고, 드디어 환기가 됐다. 여기도. 와, 나는 면도기로 청소를 한다. 어, 됐다. 아우, 됐어요. 여러분이 청량한 것 봐. 봐봐요. 밖에 나무 흔들거리는 것 봐. 너무 좋다. 일단 벽을 칠해야겠지? 파스텔톤 로즈 페인트. 어 이거 어머 색깔 예쁜 것 봐. 아빠가 센스가 있네. 컬러 고르는 센스가 있어. 미디움 사이즈면 되겠지? 오. 오. 어떻게 어디를 칠해요? 노란색을 바꿔달라 이건가? 오오오오 오. 오. 핑크색 이쁘네. 잘 칠하는데 나? 아 이거 다 칠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좀 멋을 좀 내볼 걸 그랬나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되지.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 약간 요렇게 얼룩무늬로 그 합쳐진 것 같은 감각적인 느낌 한번 내보는 거 어때요? 그 태어난 아이가 노란색 좋아할지 핑크색 좋아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아빠의 선택으로 바늘 발라놨다. 나중에 아이가 선택하는 컬러로 방을 다 칠한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오 감각적이잖아. 그 그래요. 왜? 괜찮잖아. 이렇게 얼룩무늬로. 아이가 나중에 노란색 좋아하는데 다 핑크색 발라버리면 그 승질난다.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그런 어른이 돼야지 여러분. 어 좋아. 괜찮아. 나름 멋있어. 퍼센트는 채워줘요? 퍼센트가 뭐지? 아 지금 저거 21%예요? 아 어, 뭐야 그럼 거의 다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21%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왜... 아 그래? 이거 포인트 벽 아니었어? 다 바르는 거였어? 아 이 아빠가 별로 감각이 없네. 나 포인트 벽인 줄 알았더니. 스킬 빠른 칠하기. 빨라야 돼 무조건. 한국인은 빨리빨리지. 몇 프로 됐어? 아 34%. 아 이거 다 칠하는 거네. 뭐 좀 내드릴라 그랬더니 이래서 감각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된다니까. 그 센스 없고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면 이제 피곤해. 아유 정말 내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해놔도 알아주질 않으니. 아 이거 아유 이거 그냥 목 아파 죽겠네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데 돈 많이 주시겠지? 아빠가 딸을 위해서라면
오늘 아끼지 말아야 될 텐데. 나도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사는 인생인데. 근데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이쁘다, 핑크색? 그죠? 이쁘지? 어때, 여러분? 이렇게 딸내미를 위해서 미리 핑크색으로 발라놓는 아빠? 나는 좀 싫을 것 같아. 소신발언 하자면 나는 좀 싫어. 저는 어려서부터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 페인트 다 썼어. 또 사. 스몰이면 될 거. 해외 리플님 번역. 스킬 업그레이드 하면은 페인트 한 번에 두 칸씩 칠할 수 있다. 저 그거 찾나요, 아까? 아, 여기 벽두개 동시 칠하기. 오, 근데 아직 스킬이 없어. 나중에 네 개까지 동시에 칠할 수 있나 봐. 너무 좋다. 근데 이 소리 되게 좋다. 이찹 하는 소리, 찹. 찹. 아, 저 노란 색깔 저 구형 남겨놓고 싶은데 점점 사라져가네, 저거. 아, 점점 다가오는데 100%가 안 돼. 아직도 왜 72%야. 아, 남겨놓고 싶구만. 아, 안 되겠네. 저거 다 발라야 되나 봐. 남겨놓고 갈라 그랬더니 아직도 77%밖에 안 됐어. 아, 진짜. 아, 심장 쫄려오네, 저거. 응? 심장 쫄려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다 왔거든요, 이제. 이제 80% 됐네. 이거, 이세칸 남았는데요. 이거 안 되나 본데?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대나 봐요. 그러네, 이거 다 말라야 되네. 아, 짜증나. 이래서 감각 없는 사람들이랑 일하기 싫다니까. 정말. 뭐야. 또 사야 돼? 아, 사야 돼? 아, 중짜 살 걸. 아, 중짜 살 걸. 중짜 살 걸. 또 숫자로 사. 에? 돈 아끼려다가 괜히 돈만 더 쓰게 생겼다. 돈만 아끼려다가. 에? 지겨워. 아, 맞네. 이거까지 다 해야 100%네. 다 했다. 오, 예쁘다. 아이. 걸어. 짠. 됐어요. 뭐야, 이 조명 뭐 이렇게 화려해? 이런 요란한 조명 애들 싫어할 텐데. 색깔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집이 지금 핑크 색깔 방으로 지금 포인트를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막 많이 주면 안 돼. 이제 여기서는 살짝 이제 눌러줘야지. 흰색으로 무난하게 한번 빼야 될것 같은데요. 요 색으로 한번 딱 가보겠습니다. 구매! 오. 이거. 어디다 둬? 했어. 창가에. 새소리 들으면서 자라고. 창가에다가 뒀어요. 그냥 선반인가? 흰색. 구매. 오, 되게 커. 이거 어디다 놔? 이거는, 한 여기쯤에 놓을까? 오케이. 짠. 그렇지. 딱 들어갔다. 좋아요.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서랍장. 이거 핑크 색깔 있다. 이거 핑크 색깔로 할까, 여러분? 이거. 되게 넓은데 딸랑 저것만 놓는 걸까?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걸로. 짠. 아, 좋다. 아, 좋아요. 동선이 좋아. 마음에 들어. 이거 빈백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용인가? 이건 약간 자주색으로 해볼까? 약간 여기에 컬러 포인트. 아이를 재우면서 난 여기서 책을 읽어, 구석에서. 여기에 책을 잔뜩 꽂아놓고 엄마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딱 거기까지. 뭐야, 두 개가 필요하네? 예, 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뭐야, 84% 완성했대. 아, 창문 닫기가 여기도 있구나. 아니, 아까는 뭐 아기 방 어쩌고 하면서 아기를 위한 뭐 어쩌고 막 이러더니 뭐집 청소까지 다 맡기는 거였어? 아기 방만 맡기는 게 아니었어? 정말. 자기 아이만 소중한 줄 알지. 나도 우리 집 애기예요. 됐다. 했어? 이게 다 했어. 문 닫아. 아, 이거 또 밟을 수밖에 없네, 이거. 제가 그 일부러 밟는 건 아니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창문 닦으려면 밟아야지.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창문을 닦으려고 침대를 밟고 올라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아? 이거 판다, 진짜. 근데 미국인들은 원래 신발 신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침대에서도. 그래서 그런 게 괜찮은 걸까? 내가 뭘 밟았는지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걸까? 오케이. 굿. 나이스. 저두 창문은 오시면 이제 심심하니까 심심할 때한 번씩 닦으시라고 좀 남겨놓을게요. 한95% 정도로 지금 완료를 해볼게요. 이거 아빠가 하는 일도 있어야지 보람차지. 내가 다 하고 하면 재미없어.